안녕하세요. 희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업로드한 다이어트 스토리 영상, 증량 영상에 이어서 제가 다이어트를 한 방법과 깨달은 점,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일단 제 키는 155cm이고,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는 54kg였어요. 54kg에서 47kg까지 빼는데 8개월이 걸렸고, 거기서 42kg까지 빠지는 데는 대략 3년 정도가 걸렸어요. 54에서 47까지는 다이어터 생활을 했고, 그 뒤로 42kg까지는 몸에 서서히 건강한 습관을 익히면서 했던 것 같아요. 단기간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하시면 아마 제 얘기는 도움이 그닥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특별한 일이나 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면 천천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기간을 길게 잡고 다이어트를 하는 걸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단기간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요요가 올 확률도 높고 식욕이 갑자기 폭발하거나 영양이 부족해지고 근손실이 올 수도 있어요. 꼭 건강한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식단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사실 다이어트의 비법이나 특별한 식단은 없다고 생각해요. 각자 원래 먹던 양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 자주 먹는 음식, 생활 패턴이 전부 다를 텐데 틀에 박힌 식단을 챙기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단인 고구마, 닭가슴살, 야채 이렇게 삼시세끼만 매일 먹으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도 없고 나중에는 너무 질려버려서 스트레스를 받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인에게 맞는 본인이 좋아하는 다이어트 요리를 만들어 먹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요리할 시간이 없거나 귀찮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요즘에는 시중에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단이 진짜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54에서 47kg까지 뺐을 당시 저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급식을 먹었어야 했어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아침은 집에서 일반식의 2분의 1, 점심은 밤 양만 2분의 1로 줄이고, 반찬은 먹고 싶은 만큼 먹었고요. 종류는 가리지 않고 먹었고, 간식은 거의 먹지는 않았는데, 엄청 배가 고프다 싶으면 학교 끝나고 오후에 과일 정도? 그리고 저녁은 샐러드 종류 다양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작은 고구마 2개 정도 같이 먹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간을 말씀드리자면, 아침은 오전 7시 반, 점심은 12시, 간식은 4시 반, 저녁은 6시 반, 대략 이 정도에 먹었던 것 같아요. 야식은 원래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리는 음식 딱히 없이 전부 좋아했기 때문에 학교 급식으로 스파게티, 피자 이런 게 나와도 양 조절만 좀 하고 다양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는 샐러드와 고구마 2개 정도를 먹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샐러드는 야채만 먹는 게 아니라 토핑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먹었어요. 연어, 리코타 치즈, 모짜렐라 치즈, 닭가슴살, 닭다리살, 오징어 이런 거를 메인으로 했고, 견과류나 과일, 소스는 항상 넣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샐러드를 먹을 때 소스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소스마저 포기하면 너무 맛없을 것 같아서 그랬나 봐요. 이렇게 식단을 너무 많이 조이지 않는 대신에 생활 습관을 좀 건강하게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탄산음료나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료 종류는 피했고, 특히 중국 음식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일부러 찾아 먹거나 시켜 먹거나 하진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햄버거나 피자, 치킨 이런 음식들이 생각보다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음식이 아닌 것 같아요. 양만 적당히 조절한다면 충분히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외식할 때 메뉴를 선택할 수 있으면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다는 느낌보다는 그 상황에 좀더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고르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만 먹는다거나 칼로리를 재가면서 지나치게 억제하면 나중에 폭발하거나 기초대사량이 훅훅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맛있는 다이어트 요리가 정말 많아서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다이어트 하기에는 좋아진 세상인 것 같아요. 54에서 47까지 뺄 당시에 운동은 여러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저는 한 가지 운동을 오래 하는 편이 아니라서 줄넘기를 하다가 질리면 학교 가기 전에 한강에 가서 조깅을 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기도 했어요. 가끔 헬스장을 끊어서 일주일에 3번, 4번 정도 가서 1시간 이하로 운동했던 적도 있었고, 집에서 홈트레이닝 비디오를 따라했던 적도 있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했던 당시는 지금보다 꽤 오래전이라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예요. 지금은 유튜브에 다이어트, 홈트 이렇게만 검색해도 좋은 운동 영상이 진짜 많으니까 취향에 맞게 따라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올린 다이어트, 증량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들을 보면 은근히 운동 강박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이어트 후에 혹시라도 살이 찔까봐 하루에 무조건 2시간 이상 운동을 해야 한다는 분도 계셨고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운동이든 식단이든 강박이 되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습관화되면 나중에 그걸 그만두게 됐을 때 몸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저는 평생 살을 빼야 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생 즐겁게 관리하고 몸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는 다이어트 방법을 통해서 단기간에 몇 킬로를 뺄 수는 있겠지만 그 식습관과 운동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요요가 오기 쉬울 거예요. 습관도 건강한 습관으로 조금씩 바꾸고 운동도 여러 가지 즐기면서 재밌게 한다면 다이어트 후에 유지어터 생활도 더 즐겁지 않을까요? 다이어트 이후에 유지어터 그리고 34kg까지 원하지 않게 살이 빠져 다시 42kg까지 증량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 경험에서 깨달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일단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목표 체중을 꼭 정해놓으시고 그 이하로 내려간다고 너무 좋아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다이어트를 해서 목표 체중에 도달했는데 유지어터 생활이 아니라 다이어트 생활을 계속해서 살이 그 이후로도 계속 빠지는데 기분이 좋아서 계속 그 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 몸이 많이 상할 수 있어요. 저 또한 그 경험을 했고 그렇게 됐을 때 몸에 나타난 변화들은 지난 영상들에서 언급했으니까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의 목표 체중은 지나치게 낮게 잡지 마세요. 체중이 낮다고 무조건 예쁘고 좋고 건강한 게 절대 아닙니다. 미용 체중보다 중요한 건 눈바디와 건강한 몸이에요. 두 번째로 체중을 너무 자주 재지 마세요. 언제 재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잡고 그날 아침 공복에 재는 걸로 정하는 걸 추천드려요. 체중을 매일 재다 보면 어느 날은 당연히 올라가 있을 거고 또 다른 날은 내려가 있을 건데 그 작은 변화의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하면 나중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강도 높은 근력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체중에는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체중은 근육과 지방이 전부 포함된 숫자일 뿐이지 체중이 늘었다고 지방만 늘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식단 제한만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운동할 시간이 없으시다면 생활 속 움직임을 조금 늘려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스쿼트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그냥 서 있을 수만 있다면 5분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을 탄다면 한두 정거장 일찍 내려가서 걸어가기, 계단 오르기 등등 생활 속 움직임을 늘린다면 아예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습관화되면 더더욱 좋고요. 운동도 없이 식단만 너무 제한하다 보면 기초대사량이 너무 낮아져서 나중에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금방 찌고 요요가 쉽게 올 수 있는 체질이 될 수 있어요. 저는 47kg까지 뺀 후에 3년에 걸쳐 42kg까지 뺐는데 유지어터 겸 약간의 다이어터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뺐어요. 지금까지 말한 다이어터 때의 식단과 운동을 가끔 하면서 먹고 싶은 초콜릿, 아이스크림, 과자 등등 간식도 다양하게 먹었어요. 다른 친구들과 같이 음식을 먹을 때도 먹고 싶은 음식 종류는 다 먹었는데 양만 너무 배부르지 않게 조절하고 대신 그날은 생활 속 움직임을 조금 더해주는 정도로 지냈어요. 건강한 식습관, 생활습관을 몸에 익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몇 년에 걸쳐 목표했던 42kg로 뺐던 것 같아요. 물론 스트레스 때문에 그 이후에 몇 년에 걸쳐 34kg까지 원하지 않게 빠졌지만 지금은 다시 회복했고 나름 괜찮은 유지어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은 부디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를 계획하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다이어트에는 비법도 없고
다이어트 하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없다 라는 겁니다. 음식 종류는 크게 제한하지 않고 양을 조절하고 다른 끼니의 메뉴는 좀 더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골라서 먹는다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서서히 다이어트를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저의 다이어트 식단, 운동,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별거 없죠? 다이어트는 정말 별게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